2022년 재보궐선거 때로 좀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같은 매체인 이 매체는 2022년 재보궐선거로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았었던 그 당시에도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설명은 다릅니다. 22년 5월 9일 당시 윤핵관 의원 2명, 김영선 아닌 다른 후보 공천 압박설, 명태균 씨, 일종의 로비스트죠. 녹취록에 따르면,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지인에게 내가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하고 전화해가지고 따졌다.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이르되 그래서 윤상현이 끝났어. 당시 윤상현이는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지인과의 통화했다라는 알려진 녹취록 내용에 따르면 자기가 다 대통령이랑 얘기를 해놔서 사모랑도 얘기를 해놔서 공천을 주기로 다 얘기가 끝났다는 겁니다. 아무리 제아무리 윤상현이라 하더라도 공관위원장이 어찌할 수 없다라는 명태균 씨가 지인과 통화를 했다라는 내용을 이 매체는 보도를 한 겁니다. 통화 다음 날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 보궐선거 지역구 7곳 중 6곳을 발표했는데 김영선 의원이 공천이 됐습니다. 이 매체는 같은 매체예요. 이 명태균 씨라는 이른바 이 정치권의 로비스트 비슷한 역할을 했었던 분이 지인과 통화했다라는 이 녹취 내용을 근거로 자 봐라 명태균 씨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대통령과 여사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다 김영선의 공천을 확정 지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실제 확정이 되지 않았느냐 이건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따져보면 당시 시점은 2022년이었고 당시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이준석 당대표였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아시다시피 용산과 그렇게 크게 관계가 좋지 않았었던 터였습니다. 윤상현 공관위원장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한마디로 소설 같은 이야기다. 그 어떤 외압도 안 받고 원칙대로 공천한 거다. 명 씨는 허장성세가 강한 사람. 내가 보기엔 허풍이다. 블러핑이다라는 거죠. 센 척한 거다. 자 물론 야당에서는 자 봐라 2022년에는 불발이 아니라 그대로 공천이 되지 않았냐. 명태균이 지인에게 이런 식으로 용산하고 대통령하고 사모하고 다 얘기됐다 아이가. 윤상현이 끝났다 아이가. 통화했다는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구시 실장님,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저는 사실 그 지난 이번에 2024년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 의혹보다 이 사건이 훨씬 더 휘발성인 점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2년 재보궐선거 때 창원 의창에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거든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석연치 않다는 이야기가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물론 윤상현 공관위원장 말대로 여러 가지 후보들을 놓고 그 심사를 해서 결정할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 명태균 씨의 저 녹취록이 사실이고 그리고 그 보도한 매체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그 녹음된 파일을 스피커폰으로 해서 지인들한테 많이 들려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녹음되어 있는 내용 중에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나오거나 만약에 대통령의 육성이 나오면 이 사건은 사실은 그냥 지나가긴 힘든 일단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2022년 보궐선거에 경남 창원 의청에 이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하는 과정에서 만에 하나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허풍을 떨고 여러 가지 과장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김건희 여사와 대화한 내용이 사실이고 또 심지어는 대통령하고도 만약에 통화를 했다는 그의 주장과 허풍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저는 이건 간단치 않은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원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로비스트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한 사람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당시에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하고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았거나 만약에 소통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게 공천 개입이든 아니면 불발로 끝났든 진실로 이루어졌든 간에 상관없이 저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저 사람이 불확실한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정말 과시욕과 허풍이 많은 노비스트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어떻게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가 소통을 한다는 건 그만큼 대통령 부부의 주위 사람에 대한 어떤 관리, 주위 사람에 대한 어떤 긴장감, 경계심
이런 게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보면 이번 금년도에 이 김해로 옮기는 공천 개입 논란보다는 2022년에 김영선 의원의 공천 개입 그저 의혹 녹취 파일이 앞으로 좀 들여다볼 때문이 있지 않나. 지금이라도 저는 저게 불길한 우려가 드는 게 저런 녹취 파일이나 저런 텔레그램 캡처본이 더 있으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불안한 우려를 갖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대통령 부부께서는 주위 사람 관리 단단히 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의혹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